용접 독학.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4인치 카본, 스탠다드 파이프와 엘보, 용접을 준비했습니다. 테크 웰딩 30mm씩 완료된 상태로 취부 과정부터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파이프에 잡기 볼트를 구간별로 용접합니다. 엘보는 다위 위에 고정되었습니다. 파이프를 엘보에 꽂아서 잡기 볼트를 조여줍니다. 잡기 볼트를 단단히 용접하지 않으면 얼라인을 맞추는 중에 터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얼라인이 맞으면 테크 웰딩을 진행합니다. 테크 웰딩은 30mm 정도. 테크 웰딩 완료 후 갭은 2에서 4mm 정도. 산소로 반듯하게 절단되지 않은 점이 아쉽지만 그래도 양호한 편입니다. 테크가 완료된 부위를 그라인더로 귀따개를 해줍니다. 파이프 내부입니다. 피덕 검사를 위해 엘보의 두꺼운 단차진 부위를 전체적으로 살짝 갈아내는 중입니다. 엘보를 반바퀴씩 회전시켜서 용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편한 자세로 용접을 시작합니다. Let's go! Come on! Zip zip!